랍스타. 활랍스타입니다. 예. 아직 살아있어요. 예, 아, 이 살아있는 뜻으로 표정이 됐네요. 아, 회하고, 꼬리 쪽 회하고, 집게 쪽은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여기 그 17만 얼마였어요? 근데, 뭐, 쿠폰 쓰고, 좀 카드 제휴 되는 거 그거로 결제하니까 좀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요거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제대로 떠지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시간 됐어? 예. 와. 자. 랍스터. 오야. 회. 찜. 자, 이 맛있는 랍스터 찜, 랍스터 회. 맛있게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 아직까지 댓글 많이 달리는 거. 예. 자, 왜 혼자 먹냐, 항상. 와이프는 왜 안 주냐. 아시는 분들. 아, 같이 먹으려고 양 좀 충분한 걸 샀어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여기 안 땡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족발을 단호하게 시켰습니다. 아, 절대 맨날 혼자 먹지 않습니다. 네. 아, 이게 저번에 궁평항 갔을 때 이걸 팔던데 좀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사서 내가 좀 오늘 한번 좀 즐겨보게 됐습니다. 자. 야. 아. 아, 생새우 회보다 훨씬 더 탱글한 식감이 입안을 빡 채워주네. 아, 이거는 술이랑 안 먹으면 안 되겠네. 아. 랍스터 회는 제가 좀 조그만 거로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 더 큰 게 맛은 좋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단자, 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회뜬 모양은 그렇게 좀 이쁘게 떠지지 않았지만 나 아. 야, 이건 저 단독적으로 이제 소주랑도 한잔 해야겠다. 처음 딱 혀에 닿았을 땐 좀 부드러운 느낌. 그러다가 딱 한 입 탁 씹으면은 탱글함이 팍 터져요. 그래서. 어우야. 자. 어이, 사자. 아우, 자네 딸의 시간도 못 기다리겠네. 아. 이건 소주다. 아, 진짜. 아유, 자자.
아, 발 하나 해야지. 와. 그러니까 부드럽고 탱탱한 느낌 하면 또 익힌 살은 또 완전 쫀득탱탱. 아. 우와. 샤. 조금만 지켜봐요. 미쳤다. 미쳤어. 아. 아, 사사. 아. 뭐야? 아니 지금 완만 우리 와이프가 안 먹는다고 해도 요 살은 아 지금 이건 강제라도 좀 먹여야겠다. 안 되겠다. 와이프랑 맛 한번 봐야지. 야. 나 이 턱을 너무 만족시킵니다 진짜. 아 씹는 맛 진짜 훌륭해요. 아 역시. 아 또 사사.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겠네. 씹었더니 저는 좀 맛은 좋은데 살짝 스펀지 씹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아, 요쪽 이제 발이 이렇게 있다면 요 이쪽 이쪽 부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오 여기도 살이 또. 아, 또 해. 어, 사사. 자. 와우. 내장.
나 미치겠다. 와, 우와, 우와, 내장, 아우, 아, 내장 진짜 쓴맛 하나도 없고. 느끼함 없이 이렇게 와, 엄청난 고소함이 쫙 퍼지는 게 와, 미쳤다. 해가 별로인 게 아니라 와, 오늘 제가 평상시에 진짜 여러분 제 영상 많이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날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오늘 지금 회 놔두고 지금 쩔은 랍스터를 지금 계속 먹고 있네. 아, 자, 대박이다 진짜. 그렇다고 절대로 회가 뭐 떨어진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수화가. 어이, 발도 살이 있네. 야. 쏴다. 어이, 사사. 아, 지금 여기 아직 발라먹지 않은 몸통 살, 그리고 꼬리 이쪽에 살이 좀 붙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다 먹었고, 아, 조금 아쉬우니까 마무리 코스로 라면 한번 끓여가지고, 예, 남은 소주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랍스터, 예,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일 건데, 요거 아까 저 와이프한테 먹으라고 줬던 거, 요거 진짜로 와이프가 안 땡겨가지고, 예, 진짜 맛만 봤어요. 예, 살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 라면 완성. 어우,
쏴서. 오, 아까. 잠깐만. 아. 오, 야, 그래, 뜨겁다. 오. 아. 와, 국물 기가 막힌다, 진짜. 아. 아까 제가 넣었던 달걀. 네. 제가 꼭 여기 랍스타를 넣어서 그런 것만 아니라 라면에는 새우든 뭐 게든 아니면 뭐 가재든 야 뭐가 들어가면 더 맛있네. 아 국물이 진짜
아이고,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먹기 전에 저는 일단 오늘 그 회, 랍스터 회만 제가 정신이 좀 팔릴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회도 너무 좋았지만, 랍스터 찜, 야, 진짜 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맛있고, 매력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